오늘 새벽 경기도 일각의 한 저수지에서 구속을 앞두고 행방이 묘연했던 한성회 회장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한성회 회장이 행방 불명 당시 입었던 옷과 반지 등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주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고 한강식 사장의 아들인 한승욱 씨를 새 총수로 선임했는데요. 한주그룹 측은 고 한강식 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으며 한성회 회장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취임식 및 기타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아이고, 베트남 가시나 봐요. 내가 베트남 속담 하나 알려드릴까? 디렘남 끙나이 감마. 한국말로 하면 이거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 네가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것들 잘하는데 말이야. 진짜 비겁한 애들은 절대 지 손으로 못 죽어. 왜? 죽는 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내가 시체를 자세히 봤더니 옷이랑 구두, 시계, 반지 이런 건 다 네 건데 속옷! 내가 한때 니네 집에서 아주 소중하게 손빨래하던 그 속옷이 아니더라? 어디 끝까지 고상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척 하려고. 몇 번을 말하냐. 자수해, 응? 끝까지 네 우아함은 내가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